수리수리 마수리 구준표는 금잔디를 기억해내라 기억해내라 수리수리 마수리 야 깜짝이야. 야, 꼬맹이 너 뭐 하는 거야? 오빠 요즘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봐. 잘 보내려고 그래. 여드름까지 나고. 이건 또 뭐야? 보면 몰라. 도시락이네. 해. 도시락? 맛있어? 이거 네가 사온 거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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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으면 다음에 다시 또 싸줄게. 못 막히겠다. 물이라도 갖다 줄까? 생각났어. 내가 잃어버린 게 너지. 여기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또 오세요. 어서. 여기 전복죽 하나요? 나 호박죽. 선배, 여기까지 어쩐 일들이세요? 보면 몰라? 죽 먹으러 왔지. 냄새 하다 봐라. 이제 말해봐요. 대체 무슨 일이에요? 알바 때문에 남자친구도 못 챙기는 잔디를 위해서 희소식을 준비했지. 에? 준표, 드디어 태어났어. 정말요? 아니, 그렇게 중요한 걸 죽 다 먹고 얘기하면 어떡해요? 빨리 가봐. 언니 안녕. 안녕. 유미도 있었네. 네가 여기 웬일이냐? 지호 여기 없어. 아, 너 태어났다 그래서 축하 인사 하려고.
거참 못 말리는 오지랖이다. 네 남친이나 챙겨.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지우도 아냐? 야, 너 말 조심해. 뭐? 지우 선배 너한테 그런 소리 들을 이유 없거든. 그럼 망신 안 시키게 잘하던지. 그래, 내가 잘못 왔다. 몸조리 잘해라. 왜 그래 오빠? 오빠 못됐다. 언니야, 가지마. 이제 금방 차 가져올 거야. 오빠네 차 맛 진짜 끝내준다. 마시고 가. 차 준비됐습니다. 네, 여기로 주세요. 언니, 언니도 와서 앉아. 맛있겠다. 내가 먹을게. 맛있어? 달렸다. 너도 먹어. 간다. 너 다시 오지 마. 너만 보면 아주 기분이 나빠. 신경이 거슬린단 말이야. 알았어. 미안해. 다시 안 와! 알겠지만 언니 보는 게 오히려 오빠한텐 더 안 좋은 것 같아. 언니만 보면 상태가 더 안 좋아지거든. 그러니까 당분간은 여기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. 걱정 마. 내가 틈틈이 오빠한텐 언니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도록 애써볼게. 그럼 잘 가. 나 그거 해줘. 뭐? 그 지난번에 해줬던 도시락 말이야. 도시락? 그 병원에서 해줬던 계란말이. 그거 다시 해줘. 아, 그거? 알았어, 오빠. 근데 여긴 그거보다 더 맛있는 게 많은데 왜 하필 그게 먹고 싶어? 안 돼. 여기서 물러서면 안 돼. 이제 다 끝났어요. 다 필요 없어요. 기억 잃었어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저 알아.
돌아볼 거란 믿음이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틀린 거예요. 그런 거 아니야. 아니요. 속상하고 억울하겠지만 인정해야 돼요. 제가 좋아하는 구준표, 저를 사랑했던 구준표는 이제 없는 거예요. 말했지. 인어공주는 안 된다고.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니네들이 헤어지는 거 난 용납 못해. 유미 때문이 아니에요. 결국엔 금잔디랑 구준표는 이것밖에 이것밖에 안 됐던 거죠. 왜? 맛이 없어? 이게 아니야. 어? 전에 그 맛이 아니야. 그거 네가 만든 거 맞아? 그럼 누가 했겠어. 원래 만들 때마다 맛이 들쭉날쭉해서 그래. 다음엔 제대로 해줄게. 뭐 기분 나쁜 일 있어? 그 여자 잔디인지 잡초인지 그 여자 표정이 자꾸 지워지질 않아. 너무해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병원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빠 곁에 있었던 건 나야. 근데 가끔씩 와서 오빠 신경만 돋구고 가는 그 언니가 그렇게 마음에 걸려? 오빠 친구는 날 무슨 방해꾼 취급만 하고 그 언니 편만 들고, 그 언니 남자친구는 날 무슨 병기모도 무시하고. 그래도 오빠 때문에 오빠 걱정돼서 다 참았는데 오빠까지 이러면 유민 정말 어떡해. 야.